안녕, 난 김혜림 양의 인생 실화를 거짓없이 들려주는 이 시대의 마지막 양심 김대중이라고 해. 오늘은 김혜림 양이 고등학교 때 친구들과 함께 야구장에서 술 마시고 개아리 튼설을 풀어볼까 하는데 바로 시작한다. 때는 김혜림 양이 고등학교 1학년 여름 방학. 끝없는 학업에 지친 김혜림 양과 친구들 일명 도서관 칠공주파들은 시발 여름방학 다 끝나는데 한 달 내내 도서관에 있으니 뒤질 것 같다며 어디 좀 놀러가자며 작당 모의를 하게 되는데, 어린 시절 아빠와 자주 갔던 야구장에 친구들과 가고 싶어진 예림이는 롯데 홈구장인 사직야구장에 가자 제안을 하였던 것이었다. 참고로 젊은 시절 예림이 아빠에 대해 말해주자면, 95년 용접기로 정문을 부순 산소용접기 사건, 98년 원정팀의 버스를 360도로 뒤집어버린 버스 뒤집기 사건, 그리고 외야 삼겹살 파티와 로얄 살루트 21년산 사건에 모두 참가한 전설의 마산아재 그 자체였었다. 그렇게 그 아버지의 그 딸이라고 김혜림 양은 야구장에 가자 제안하였지만, 뭔 족같은 야구장이라며 싫어하는 친구들의 반응에, 야, 누가 야구 보러 가재, 거기서 치킨하고 술 마시자고 라고 선동을 하였는데, 도서관밖에 모르는 친구들은 완벽한 작전이라며 저런 찬성의 기립박수를 받으며 사직야구장으로 향하게 되는데, 문제는 술을 어디서 구하느냐였다. 그런데 불현듯 예림이 집에 미신여가 면이 담검주를 위해 놓아둔 대꼬리 페트병이 하나 생각이 나였는데, 뒷일은 모르겠고 일단 가방에 대꼬리를 쑤셔넣고 사직야구장에 도착을 하였던 것이었다. 그렇게 귀여운 얼굴 때문에 기분 좋게 가방 검사를 통과하고 자리에 앉으려고 하였는데, 시발표를 담당했던 친구가 야구장이 처음이라 7명의 좌석을 이렇게 가로로 잡은 게 아니라 이렇게 세로로 잡았던 것이었다. 그렇게 경기 전 무수한 구타의 시간이 지나고 일렬로 경기를 지켜보며 사람들이 빠져나가길 기다렸는데, 다행히 위장자원이라 불리는 롯데불펜 투수 강영식이가 경기를 대차게 말아먹자 7회부터 외야에 자리가 나기 시작하며 으슥한 곳에 자리를 옮기며 거사를 준비하였던 것이었다. 그렇게 신주단지 모셔놓은 대꼬리는 뽀얀 자태를 드러내며 야구장 치킨과 함께 부어라 마셔라 하였었는데, 사실 전원이 술이 처음인 예림이와 도서관 친구들은 25도의 강력한 대꼬리에 도수에 취하며 기분 최고였었다. 그렇게 경기가 끝날 때 얼큰하게 취해 모두가 영원한 의리를 약속하며 집으로 귀가하게 되었는데, 이제 남은 건 이 대꼬리가 미신여 가면이 사라졌다는 걸 알지 못하기만 한다면 완전한 범죄였었다. 그러나 미신여 가면은 귀가하자마자 나보고 하는 말이, 예림아 혹시 약수물 담긴 대꼬리 병 혹시 못 봤니라고 하였고, 예림이는 속으로 아니 시발 그게 술이 아니고 물이었어 하며 속으로 찌르러 빵 터지며, 이게 바로 원효대사 해골물의 가르침이었다며 개웃기다며 친구들에게 이 사실을 말해야겠다고 마음을 먹고 다음날 아침 도서관에 나가게 되는데, 벌써 충격적인 상황이 벌어지고 있었던 것이었다. 미리 모인 친구들은 자기들끼리 숙취를 호소하며 여명808을 마셔대며 어제 너무 많이 마셨다며, 한 놈은 나는 해장을 해야 한다며, 다같이 점심을 선지해장국 먹으러 가는 뒷모습을 보며 예림이는 이 일은 나만 알고 있어야겠다 생각하고 우정을 지켜줬다는 가슴 아픈 감동 스토리였던 것이었다. 그럼 김혜림 양의 양심 안에 있는 나 김대중이 다음에 또 보자고.